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밥상 요리의 바나다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싱싱한 전복으로 보양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복을 앞면, 옆면, 뒷면까지 깨끗하게 씻어 줄게요. 깨끗하게 씻어진 전복이에요. 저는 물과 식초물을 한 스푼 넣고 10분 정도 담궈줬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찜기에 전복을 올려줄게요. 비린내와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청주를 전복 위에 뿌려줍니다. 끓어오르면 15분 정도 쪄줄게요. 냄비에 물 6컵을 넣어주고 간장은 2컵을 넣어줍니다. 청주 1컵, 감초 2조각, 청양고추 4개, 양파 3분의 1개, 통마늘 7개, 대파 반대, 사과 반개, 다시마 3장, 생강 2알, 통후추 1스푼, 매실액 5스푼을 넣고 강불에 맞춰줍니다. 끓어오르면 3분 끓인 뒤 중불로 줄여주고 30분 끓여줄게요. 다 끓여진 육수는 이렇게 체에 한 번 더 걸러줍니다. 한김 식은 전복의 입을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내장이고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입이에요. 가위로 살짝 잘라주고 뽑아주면 쉽게 입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쑥 잘 빠집니다. 소독된 유리병에 전복을 담아줄게요. 식혀준 양념장에 사이다를 한 컵 반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자, 전복이 담긴 유리병에 부어줄게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하루 숙성 후 드시면 됩니다. 하루 지나면 이렇게 색도 예쁘게 숙성된 전복장이 완성됩니다. 더 건강한 다음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